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매매 고수분들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할 텐데요.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황윤석 대표께서 보고 계신 오늘장 특징주 특수건설과 펜오션인데요.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오늘 특수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 소식으로 인해서 건설주,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주 중에서는 조금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어제는 대형 건설주들이 상승을 주도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중소형 건설주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임기 내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을 한다는 내용하고 그중에 200만 호를 민간에서 건설하겠다라는 뉴스, 그다음에 그 공약으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오늘도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눈길을 끄는 거는 이제 이화공영과 같은 과거의 4대강 관련 주까지 일찌감치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특수건설의 경우는 특히 그 지하 터널 관련해서 아주 특화된 기술과 공법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요. 최근에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또는 GTX 관련으로 해서 관심을 모았다가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지금 살짝 달고는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건축, 재개발 쪽의 규제 완화까지 이제 겹치면서 건설주의 상승세는 대형주에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확산 내지는 빠른 순환매가 돌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외 원전 수주와 관련돼서 대형 건설주들, 그다음에 국내 쪽에서 철도 및 도량, 교량 관련주, 그다음에 이 특수건설의 경우는 이미 그 약 200억 규모의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또 제4공구 건설 공사 계약을 완료했고요. 또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건설의 경우는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우리 특수건설 역시도 코스닥 종목인데 얼마나 슈팅 잘 날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라면서 하창원 본부장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한신기계를 좀 꼽았는데요. 아무래도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대거 시세가 분출이 됐지만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변화에 따른 기대감은 좀 계속적으로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5년 만에 정책이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이런 이제 확장 정책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단순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가 이런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기초 원자재를 바탕으로 무기화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두신다면은 해외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더라도 원전이 사실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과 못지 않을 정도로 저탄소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좀 공급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크게 강점으로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테마나 단순히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막히게 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재가동이 된다거나 또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을 때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화랑이 뜰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SMR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서 사실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국내적으로도 전부 다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이런 활용도 부분이나 이제 앞으로 좀 사용되는 부분들 좀 지켜보신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중장기로도 좀 지켜보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또 전 세계 에너지 무기화에 따른 또 원전 수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 수혜주로서도 지금 함께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신기계 지금 연일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29%까지 가격 산황제까지 지금 현재까지 오르는 상황이고 5,830원까지 지금 종가 형성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